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빨간색, 해결책을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해결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라는 게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개발한 건 예전에는 전쟁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면 그냥 현장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아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은 빨리빨리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어떤 앰뷸런스 부대를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전그 다친 사람을 이렇게 여기에 실은 겁니다. 실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말이 했겠죠.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앰뷸런스의 시초였습니다. 이런 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시죠? 예, 이런 거는 내가 지금 부상 당한 사람 싣고 가니까 건들지 마라는 표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코프라는 게 생긴 겁니다. 이제 앰뷸런스 부대라는 게 생겼고 이게 조금씩 이제 발전해서 예,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그리면 얘네 공격하지 마. 이게 좀더 많이 발전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얘네는 공격하지 마. 이런 이제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는 has given life입니다. 생명을 준 거죠. 많은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뭐를 가지고요? 그것에 빠른 서비스를 가지고. 자, 근데 그 이야기는 go back to는 거슬러 올라가는데 1792년에 나폴레옹의 개인적인 피지션은 이제 외과 의사 주치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베론 도미니크 진 레리라는 사람. 아까 맨 처음 사진 보셨죠? 얘가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다친 군인들은 should be taken out of the battlefield입니다. 그래서 이제 be taken out of는 몸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데리고 나가시다. 예, 그래서 다친 군인들이 데리고 나가줘야 돼요. 뭘로부터요? 전장으로부터. 어디에 horse carriage는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뭐예요? 마차죠. horse carriage는 이제 말이 끄는 마차에 태워져서 나가야 된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전까지 문제는 뭐였냐면은 there was no provision입니다. 이제 provision이란 얘기는 혹시 이 단어 아시죠? 프로바이드, 제공하다. 이거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제공이란 뜻입니다. 제공. 제공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하는 제공이 없었냐면은 carry them out이니까 그들을 여기서 이제 them은 부상당한 그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soldiers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제공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을 그러니까 데리고 나갈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떤 다친 군인들은 어떻게 돼요? were usually left니까 거기에 남겨진 겁니다. 어디에 운명에 맡겨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운명에 맡겨졌다, 남겨졌다.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together with니까 뭐랑 같이 한 거냐면은 프랑스 군대의 chief surgeon이란 얘기는 뭐예요? 최고 군의관과 함께 뭐를 설립했냐면은 최고 군의관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얘가 뭐를 설립했냐면은 바로 앰뷸런스 코프, 그러니까 앰뷸런스 부대를 이제 설립을 한 겁니다. 이게 해결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의 디비전은 사단이고요. 사단은 어떤 부대의 크기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그런 앰뷸런스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대는 사용되었습니다. 1796년 전쟁에 사용됐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전쟁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한 성공이었고요. 자, 많은 나라가 follow the suit이란 얘기는 따라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하다.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의 이제 fleet는 부대입니다. 부대. 그래서 응급차 앰뷸런스 부대를 만들었다. 이거죠? 예.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해결책 파란색이 되는 거겠고요. 자, 그래서 1864년에 앰뷸런스는 공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겁니다. 어디에서요? 국제 제네바 동의 이제 어그리먼트는 조약이죠. 그리고 결정되었는데 뭐라고 결정됐냐면은
아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앰뷸런스 차를 공격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야, 전쟁을 하더라도 앰뷸런스는 하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떤 해결책 결과가 되는 거겠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